난로 놓고 둘이 잘 수 있겠어 이거? 다른 걸로 사자. 아,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망할 놈은 내비. 당신도 여기가 진짜 꼼꼼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 부안 상설시장인데 오늘 캠핑을 고사포로 가거든요. 그래서 고사포 가는 길에 상설시장에 들려서 조개를 좀 사가려고 했는데 이 망할 놈의 내비가 부안시장으로 검색을 했더니 고창군 부안면 부안시장을 안내해가지고 한참 가다가 길을 되돌려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했어요. 이거 사야 되나? 이 정도가 좋은데 엄청 비싸. 오김에 시장을 좀 구경을 하고 가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빨리 이제 고사포 야영장 가서 텐트부터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 여기. 오, 좋네. 뭐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그냥 평타. 또 우리 역시 오늘 큰일하네. 난로를 되게 작냐 근데 텐트가 엄청 작은데? 난로 놓고 둘이 잘 수 있겠어 이거? 다른 걸로 사자. 내가 이거 살 때부터 내가 이거 이상하게 방출할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었었어. 아니야 일단 오늘 써보고. 사실은 원래 사고 싶은 텐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텐트를 계속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텐트를 구하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 이 텐트로 구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자 일단 한번 샀으니까 써봐야죠. 이쪽이 한쪽이 또 더 열려.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아니야, 아직 거기 열지 마봐. 이거 개방해야 돼? 아니, 개방해도 되고 닫아도 되고. 이게 양쪽으로 개방감이 있어서. 아니, 빨리 세팅을 해봐. 추워. 난로를 어떻게 해야 돼? 화목 난로를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고민이야 지금. 텐트는 다 쳤는데 딸기맘이 텐트를 썩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네 텐트가. 텐트는 구입을 했으니까 두어 번 써보면서 장단점 조금 파악해보고 2인 쉘터로서 어떤지 느낌을 좀 알아보고 나서 아니겠다 싶으면 그냥 처음에 제가 구입하려고 했던 그 텐트를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텐트를 근데 지금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못 구하고 있는데 난로는 화목난로 가져왔어요. 리너웰 우드랜더 WN 모델. 이 정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아스테리온 쓰면서 이중연통 하나, 추가연통 두 개 구입하면 불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택도 없습니다. 아스테리온에 불빵 다섯 개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연통 두 개를 더 구입을 해서 두 칸을 더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연통 하나, 추가연통이 네 개가 추가된 거죠. 한번 설치해보고 근데 얘가 또 TP 텐트라 높이가 높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맨손부터 켜야 되겠어. 이것만 하고 해지기 전에 바다 한번 보고 올까? 그럴까? 어 저기 해진다. 여보 너무 좋다. 아 예쁘다. 여기 바닷물 진짜 많이 들어왔다. 항상 딸기들이랑 같이 캠핑을 오다가 저희 둘만 오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둘만 오롯이 캠핑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조금 낮은 구름이 있어서 노을이 막 엄청 멋있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만 봐도 좋다. 이게 무서워?
매콤한 냄새 나지. 오늘의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은 생합 와인찜. 애들이 조개를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왔을 때라도 이거 먹으려고. 이거 우리가 마시는 와인이야? 요리용 와인이야? 마시는 와인. 어, 와인잔은? 어? 와인잔. 와인잔은 안 마시었어. 어쩐지 내가 와인잔을 챙긴 기억이 없거든. 뭐야? 오, 그럴듯한데? 딸기들은 집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그러라고 하고, 오늘 저녁은 딸기맘이랑 아까 부안 시장에 가서 구입한 생합 와인찜이고요. 일단 화목 난로도 아직 제대로 못 켜가지고 여기 안에가 되게 춥거든요. 난로를 좀 먼저 피워야 될 것 같아. 데피려고 하는데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나 추워갖고 한 잔. 마셔. 나도 마셔. 마셔.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화목 난로 예열을 할 때 바깥을 달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토치를 놓은 상태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여기 자체가 이제 막 되게 따뜻해졌어요. 이제 장작을 넣으면 크게 이렇게 연기가 안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화목난로 밑에 장작부터 좀 집어넣도록 하고. 저기 열리는 것 봐. 분위기로 마시는데 그냥 소주처럼 이거에다 마실까? 아니야. 이제 불 막 올라온다. 따뜻해질 것 같아 금방. 그치? 아, 대박인데 이거? 오, 대박인데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매콤하면서 그 와인 향이랑 같이 나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이거? 잔이 아쉽다. 자. 짠. 짠. 아, 좋다. 와인 맛있네. 제가 와인 맛을 잘 모르긴 하는데,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을 먹는 거라는 거는 얼핏 어디서 들었어. 아, 진짜 맛있다. 나 여기다 파스타 할게. 국물 진짜 맛있어. 우리가 애들 때문에 조개를 자주 못 먹거든요. 애들이 조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둘이서 나올 때 이런 거 먹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제 텐트 내릴까? 얘가 이 지퍼가 되게 뻑뻑하다. 당신 맥주 마시려면 맥주 마셔. 나 와인 너무 맛있는데? 와인 맛있어? 어. 왜 이래? 나도 와인 마실 줄 아는 남자야. 근데 잘 어울리지 화이트 와인하고. 아, 와인 잔이 진짜 아쉽다. 와인 얼마 안 남았어. 오늘 고급 불젓 먹는 줄 알아? 왜? 오일을 안 가져와가지고 트러플 오일로 하고 있어.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오늘 엄청 비싼 전 한번 먹어보네요. 트러플 오일 굴전. 아, 좋아 좋아 좋아. 여보, 이것도 이거지만 내가 예쁘게 나오는 게 중요해. 영상이나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짜증나네. 이럴 때 공감하라고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면은 담쌩이 당신하고 결혼하는 건 조금 고려해봐야겠어.
먹어볼까? 맛있다. 맛있습니다. 바닷소리 들으면서 물전 먹으니까 진짜 오늘 제대로 괜찮다. 해산물 풀코스 파도소리 들으면서 생합 와인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굴전 너무 좋은데요? 맛있다. 뭐야, 와인 없어 이제? 어, 없어. 아까 와인찜에다가 너무 많이 넣었나봐. 아니야, 와인찜에 그 정도는 넣어야 돼. 애도 없으니까 진짜 이상하다. 심심한 거보다도 좀 뭔가 화전하다고 해야 되나? 정종 따뜻하게 부어서 딱 맛있게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 딱 튀겼어.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 좋다. 둘이 여기 살자. 그래?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연애 때 생각났네. 둘다 참 미치겠네. 근데 이거 좀 많이 타. 그래? 조금 이따 앞쪽으로 빼야지. 오일 한 번만 타. 오늘 아주 고급 전. 너무 많이 넣지만 트러플 파스타 할 때 써야 되니까. 트러플 오일 굴전. 오빠 내 거 전화기 좀. 내 거 바꿔달라. 나도 SNS 하는 여자잖아. 알지? 구독자 한 10명? 20명? 여보, 그래도 나 팔로우 한다고 하는 사람들 좀 있는데 내가 안 받아줘.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은. 근데 12명밖에 안 되네. 인스타 12명 이웃. 그 12명의 정체가 나는 궁금해. 12명? 자, 오늘은 술을 여러 종류로 준비를 했는데 해산물을 먹었잖아요. 해산물은 지중해 스타일이지? 지중해 스타일이니까 불낭으로. 불낭하고 지중해하고 관계가 있나? 아니, 프랑스도 지중해에 속해 있잖아. 그거는 저쪽 남부 쪽이지. 그냥 있다고 하자. 야, 이거 오빠 이렇게 할 줄 그랬다. 그러니까 난로를 잠바도 안 태워 먹고 지금 당신 이것도 태워 먹었잖아. 아, 이거 태워 먹은 게 아니라 그 날카로운 거에 찍힌 거야. 이거. 지금 옷이 바뀌었어요. 딸기맘 여기다가 금방 그 5리터 옷 태워 먹어 가지고 제 거 옷 벗어 주고 저는 이거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챙겼던 건데 이거 있고. 저 아까 짜증 대박 냈거든요. 캠핑 접을 뻔했습니다. 추워. 장작 하나 더 넣었어 그냥. 추워? 따뜻한데? 화장실 금방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이게 밖에는 추운데 여기 안에는 되게 따뜻해. 나는 지금 우리 이제 여기다가 소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저번에 소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굴전하고 조개찜 먹었는데 파스타 해주기로 했거든요. 파스타는 후식으로. 파스타는 조금 파스타는 후식으로 먹고 지금 옆에도 시원하게 열어놨으니까 일산화탄소 걱정도 없고 불이 딱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로스터 올려가지고 소고기를 조금 구워 먹도록 할게요. 어이가 없다. 망 어딨어? 나 이거 모르지. 몰라? 망이 없네? 망이 어딨냐? 여기다 그냥 구워 먹을까? 일단 상관. 다행히 이거 말고 빵 굽는 로스터가 있어서. 오!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거는 유니프레임 멀티로스터의 그릴인데 이렇게 펼쳐가지고 빵 구워 먹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서 가져와 봤는데 다행히 대안으로 사각형이지만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숯이 충분히 많이 생겼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숯의 양으로 생겼고. 근데
근데 화목난로 있으니까 되게 좋다. 당신 화목난로 사기 전에는 나 겨울에 캠핑 안 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화목난로가 있으니까 동계 캠핑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 그치? 내 거친 생각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오 장난 아니다. 이건 딱 당신 좋아하는 그 아 이거 내가 줄게. 봐봐. 어? 다 떨어졌네. 애들이 계속 생각나요. 애들 지금 이거 아니 캠핑카를 만든다고 해놓고는 올려서 직화로 구워 먹을 것 같으면 이 난로가 더러워지는 거에 민감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미 이거 봐봐 옷 타면서 10원 한 푼 받은 거 없지만 내 돈 내 산이지만 정말 우드랜드 샀어요. 마감이 좀 아쉽다 하는데 지스토브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마감이 아쉽지도 않아. 응? 충분히 괜찮습니다. 마감 충분히 괜찮고 난 근데 그 지스토브를 본 적이 없어서 아 또 왜 또 금방 죽겠네. 이 뒷면에 소금 두 번 뿌리는 거 힘들까봐 한 면에 다 뿌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여기도 소금 빼야 돼. 이거 술 많이 먹었어? 살짝 똑같아. 잠깐만 바로 말고 조금만 있다가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빨리 뜨거울 때 먹었어. 근데 내가 눈이 지금 나빠가지고 한 개도 안 보이는데 나 고기 좀 만들지 까서 줘야지. 나에 대한 사랑이 좀 식은 거야? 아니 난 이 위에 뚜껑 열리는 게 너무 좋아. 근데 까봐 이거 살짝 돌리고 건져 안 해? 이게 다 익어. 바쁘자고?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까? 어? 바꾸자는 얘기를 더 익히자가 아니라 바꾸자는 얘기를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까? 저희 둘만 캠핑을 오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평소보다 말도 좀 많이 하고 또 알콜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귀엽지 않나요? 아유 정말. 자 일단 이제 저는 여기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변을 정리를 조금 하고 야침을 좀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야침은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식하리만큼 크고 무거운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야침 밑에는 미모 스위치백을 깔아줄 거고요. 딸기맘은 추위를 많이 타서 저는 그냥 잘 거예요. 전기요는 딸기맘만 깔아주도록 하고 추워. 들어가 안으로 밑으로 다리 좀 내밀어. 애기맘은 잠이 들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이들을 놓고 온 거기도 하거든요. 씻는 것도 그냥 대충 여기서 물티슈로 그냥 닦았고 뭐 양치도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컵에다가 한 다음에 컵만 비워가지고 왔고요. 자, 어찌됐든 지금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늦어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서 자 일단 저도 자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침낭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엄청 춥습니다. 추워서 안 되겠어요. 난로부터 펴야지. 어디 더듬어? 아, 또 쟤를 먼저 긁어놔야 되겠구나.
오늘의 아침 메뉴는 무엇인가요? 오늘 아침 메뉴는 어제 못 먹은 봉골레 파스타하고 샐러드. 그거 조개 국물 나 따라줘야 돼?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어. 어이 치즈 진짜 맛있다. 영상 촬영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맛있다. 내가 해놓고 민망하게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겠어. 오늘 샐러드는 치즈가 열무가한 것 같아. 커피. 응. 커피 주세요. 커피 마셔볼까요? 사진 좀 찍어볼까? 햇빛이 조명을 제대로 다 아, 수정을 그래? 해주는데? 어 근데? 그래? 예쁘게 나와? 커피 하나 건져야겠네? 내 눈에만? 다른 사람 눈엔 모르겠어. 좀 웃겨봐봐. 진짜 못났다. 사진 찍어 지금? 아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왜 영상만 찍어? 아 영상을 찍어 유튜브로 하지. 당신 영상을 보여줘. 당신 어저께 약간 그거 좋은 거 약간 자 사진 찍어볼게요. 진짜 찍어라 이제. 시간 늦었어. 이 우드랜더는 접으면 아랫부분이 굉장히 잘 밑에가 찍혀요. 그래서 아래쪽이 이렇게 좀 찢어질 위험이 좀 크거든요. 이 가방 아래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나무 합판을 잘랐어요. 원래는 지금 요것만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보이나? 이렇게 찍혀진 게 표시가 나죠. 하단 부분, 그 다리 접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구멍이 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나무 합판을 사이즈 똑같이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합판을 대면 이제부터는 가방이 찢어질 염려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보강을 해주면 이 사이즈 가방 구입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캠핑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캠핑 처음 출발할 때 딸기들하고 같이 캠핑을 하지 않고 딸기맘하고 저하고 둘만 오는 캠핑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막상 와보니까 편하다기보다는 좀 뭔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당신은 어땠어? 애들 있는 게 낫다. 다음 캠핑에서는 딸기들하고 같이 캠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캠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캠핑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Thank you.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점이 이런 데 나오는 거야. 치즈가 맛이 없으면 내가 치즈를 먹고 초코를 너를 주지. 확실히 걔 자기중심적인가 진짜. 아니 입맛이지 입맛. 나는 치즈가 맛없는데 당연히 치즈가 맛있을 수도 있잖아. 당연히 가자 웬만한 거 다 잘 먹잖아. 좋아하잖아. 맛있어? 봐봐 맛있다고 할 줄 알았어.